한번 이끌어줄게요. 우리 좀 권장석 씨는 뭐 이렇게 부모님 선생님한테 뭐 고민할 뭐 이런 거 없습니까? 아 저는 뭐 이 진지한 상황에서 저는 뭐 아, 고민... 진지하지 않고 그냥 뭐 삶의 네, 네. 지혜를 얻는 거니까 네, 이게 네. 힐링 캠프를 출연하고 난 뒤에 새로운 이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는데 네. 저는 이제 극단 생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후배들이 되게 좀 어려워요. 제가 좀 약간 무섭고 사실은 네. 그런 선배였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힐링 캠프를 나오고 난 뒤에 이게 너무 친근해진 이미지가 뭐 귀엽다는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자꾸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귀여워야 될 것 같아. 저도 자꾸 귀여워야 될 것 같고 그냥 길 가다가 뭐 초등학교 뭐 한 몇 학년짜리 아니면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들도 가면서 아저씨 귀여워요 막 이러는 거야. 어. 나도 모르게 아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딸이 저를 정말 한심하게 쳐다보는 걸 딱 보고 있더라고요. 내가 뭐 이게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말로 공인이면 공인이잖아요. 왜냐면 나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자꾸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져요. 예. 그럼 내가 원래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의 원래 본질을 네. 네.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건데 네. 슬슬 이렇게 하나씩 까야 되나. 네? 원래는 욕도 많이 하고 웃어야잖아요. 네, 네, 네. 이게 네. 막 이렇게 막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. 네. 네. 저도 얘기 들으니까 저도 약간 이런 그 힐링캠프 출연하고 고민이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힐링캠프 출연하고 나서 거기서 재밌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어떤 여자분이 와서 막 덜렁 껴안아요. 반갑다고. 친근하게 느껴져서.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아니 임자부터고 막 아무나 껴안아도 되나. 그러니까 너무 좋은 좋아가지고 그냥 막 덜렁 껴안는다든지 또 사진 찍을 때 그냥 막 팔짱을 푹 낀다든지 막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선생님 예능을 끊으세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도 좀 고심을 했어요. 그러니까 좋은 많이 알려지고 네네. 이제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볼 때는 그게 호의적인 거잖아요. 네네. 그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니까. 생각을 하니까 네네. 이렇게 이제 할 때 약간 이제 아직 저도 적응이 좀 덜 돼가지고 어떨 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끼안고 있는데 내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걸 다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. 네. 저는 이게 걱정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럼 고창석 씨 본 모습은 뭐예요? 기억 뭐예요? 그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. 아, 원래는 이제 그 극단에서 네. 후배들한테 아주 우만 선배였는데 네. 예능에 나오면서 귀여움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 선배는 과연 정체성이 뭔가.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약에 막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또 제가 원래 모습 있잖아요. 그게 나오는데. 거칠고. 네. 그게 사실은. 예를 들면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실망하신다. 네,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. 저도 저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저도 방송에서 되게 이렇게 좀 여성스럽고 귀엽고 뭐 깜찍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깜찍은 빼고 해야 돼요. 깜찍은 빼고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이런 거 남자 아무나 못하는 거야. 깜찍 이런 거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방송 이미지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. 가끔 제가 현실에서 저를 마주친 분들한테 저도 기분 나쁠 때 있고 막 당연하지. 남성스럽게 할 때가 네.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당황하고 아, 무슨 이게 연기인가 저게 뭔가 아,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많죠. 그래서 제가 항상 밖에서도 항상 그렇게 깜찍해야 되는지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. 어떻게 이 고민을 좀 풀어주세요. 생긴 대로 사세요. 어떻게 이 세상 사람 비율을 다 맞추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? 제가 전에 그 김재동 씨하고 네. 제주도 가는데 재동 씨도 이렇게 보면 재밌게 일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네. 재동 씨 보고 손바닥하고 소리가 펑 나도록 뒤통수로 때리면서 네. 와 김재동이 아이가 이러니까 네. 몸이 휘청하더니 어쩔 줄을 몰라고 화가 나긴 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네.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주니까 그렇죠. 그 사람은 친근하다는 그러니까. 표현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.
그런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네네.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좋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밖에 네. 아니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 요구 저 사람의 저 요구를 다 맞춰야 된다는 이것도 욕심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욕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뭐 오해나 비난 정도를 감수해야 삶이 조금 자유롭지. 그러니까 남을 해치거나 손에 끼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실망, 아까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갖는 그 기대를 자식이 다 짊어지면 잘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짐이 무거워서. 그건 그분의 고민으로 그냥 두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좋아요. 선생님, 이게 지금 저 우리 고창수 씨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화를 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. 네? 이 캐릭터상으로 이게 몰고 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아니, 화를 내는 성격은 낮으세요. 아니라니까요. 근데 선배님 헷갈리시죠? 참나. 제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. 하루에 네네. 내가 한 달을 정해놓고 몇 번 화를 내는가. 네네네. 많이 내봐야 한두 번이에요. 하루에? 하루에? 아니, 한 달에. 화를 안 낸다니까요? 잠깐만요. 여자 MC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. 한 달에 몇 번 당신을 보는 줄 아세요? 아니, 내가 화낸 적이 있어요? 아까 짜장면 할 때 화내셨죠. 아까 짜장면 할 때 화내셨죠. 언제요? 시켜먹을 걸 했다. 시켜먹었으면 금방 먹는 건데. 야, 이것들아! 좀 빨리빨리 해! 이게 아니고, 그야말로, 이제 그런 게 설정이에요. 어우, 저 아까 막 땀 나갖고. 저는 그런 게 설정이에요. 뭐 설정을 갖다가 그 진실로 받아들이냐, 이거죠. 아, 그 얘기하고 뿌리고 그래요. 이거 봐! 아, 그 얘기하고 뿌리고 그래요. 이거 봐! 하는 사람. 이런 게 설정이라니까요. 다른 얘기 아니에요. 근데 자꾸 몰고 가니까 사실 제가 어디 가면 되게 좀. 제 스스로도 되게 고창석 씨 말처럼 되게 헷갈려요. 정말 화를 계속 내야 되나? 뭔가를 보면 화를 내야 되는가? 이게 막 강박까지 생기고 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으면 아니야. 화를 내야 되고 이게 진짜예요, 진짜. 무섭다 그러는 거 말이에요. 사람들 왜 자꾸 들으면 무섭다 그러죠? 저거 진짜 힘도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자꾸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왜 무섭지? 나를 알잖아요, 선생님. 전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. 무섭지도 않고, 그 다음에 그렇게 막 화를 내는 성격이 한 달에 한 번도 별로 화를 안 내는데. 네, 알겠습니다. 너 이용까지 또 가만히 있어. 아니, 사람이 솔직해야 상담이 되지요. 그게 아니라니까. 뭐 회사냐? 왜 그래요? 아니, 짜장면 만들어서 집에 가지. 왜? 끝까지 남아가지고. 아니, 아프시니까 아프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.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닌 것 같아서. 아니, 걱정돼서 그래요. 아프시다니까. 선생님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이미지를. 먼저 솔직해져야죠. 참아야죠. 어떻게 해야 됩니까, 선생님? 이 이미지를 뭐 바꿔야 됩니까?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? 이거 뭐 사람들이 뭐 버리고 화를 낸다 그러니까. 어? 버릇 화를 내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출연자들 후배들이 무서워하고 나중에는 다들 그런 얘기예요. 녹화 끝나고 나니까 어머 녹화 하기 전에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녹화 끝나고 나니까 어 정말 좋으시네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그럼 나는 뭐냐 이거야.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아요. 그게요? 반대 입장으로 좋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무서운 분이시네 이런 것보다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라는 그런 호평을 듣고 그렇게 보니까 고창석 씨보다는 훨씬 유리하네. 그러니까 귀여운 줄 알았더니 성질이 더럽다. 여기는 성질 더러운 줄 알았더니 사람 괜찮네. 그러냐고 선생님. 본인이 진정한 고민입니다. 본인 아니면 돼. 그게 왜냐면 일반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얼굴이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다. 외모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불리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당장은 불리한 것 같은데 네네. 제가 이렇게 제 삶의 경험으로 보면 네네. 저를 좋아하고
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약간 좀 아무 근거 없이 오해해가지고 조금 싫어하는 사람. 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나를 좋아했던 사람은 기대가 크니까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밖에 가서 비난하면 그게 훨씬 상처가 크거든요.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오해해서 왜곡된 정보로 미워했던 거는 그건 나쁘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와, 생각보다 다른 애, 안 그런 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쪽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쪽은 손해낼 밖에 없어요. 그런 측면에서 인생이란 게 꼭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알겠습니다. 근데 뭐 사실은 오히려 두 분처럼 명확하게